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재밌는 악기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방구석 미션이 아닌 방구석 방구석 스트리머를 위한 기업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미디에 입문하시면서 작업을 네. 하고자 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하고자 하는 방송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기호고요.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뭐 녹음이라든가 어떤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의 기능보다 이제 스트리밍 인터페이스로서 요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형님 주변에 네. 실제로 그 스트리밍 방송을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친한 사람은 없고 네, 뭐 유튜버들은 몇 명 있습니다만 네. 실시간 스트리밍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네네 거의 못 봤어요. 저도 뭐 주변에 있진 않아서 네네. 요즘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또 많아졌지만 확실히 실시간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확실히 이게 플랫폼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프리카 TV 예 어느 정도 쏠려 있었다면 이제는 뭐 여러 스트리밍 뭐 트위치 예, 트위치 뭐, 많이 하시죠. 뭐 저도 뭐 그것들을 챙겨 보거나 아니면 가입해서 뭐 보는 입장은 아니고 이제 저희는 뭐 그 기다리고 볼 그쵸? 그런 직업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로 보는데 보면은 확실히 좀 많은 플랫폼이 생긴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한 재밌는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로 또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맞아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작곡가 맞아 그러고 보니까 작곡가 친구 중에 이제 트위터 트위치 방송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우리는 사실 맛만 먹으면 그냥 프로그램 다운 받아갖고 그냥 뭐 OBS 연결해서 그냥 바로 쏘면 되잖아요. 어차피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 그죠? 우리가 쓰는 장비들 전부 다 루프백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이 기본으로 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리밍 전용에 뭐 약간 사운드 패드 막 누르면 막 예스 막 삐삐삐삐 막 이런 기능은 없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싶으면 그냥 뭐 리스트업 해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세팅 자체 익숙한 뭐 프로 뮤지션들이나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취미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애초에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 친밀도가 없으신 분들 진짜 이런 장비를 안 써봤는데 갑자기 스트리밍을 하고 싶어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스트리밍 전용 장비로 입문을 그쵸. 하는 게 훨씬 더 편의성 쪽에서는 좀 더 편한 접근이 될 것 같고 이 타스캠의 이 모델이 약간 그런 거에 좀 특화된 엔트리급 스트리밍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 스트리밍 우리가 외장 장비들을 뭐 했지만 몇 개 했었지만 다양한 기능 같은 거 이제 달려있는 그런 장비들도 있어요. 그 크고 막 누를 수 있는 버튼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기능은 많고 재밌지만 또 이게 익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는데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능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방송을 입문하기에는 방송에 최적화된 기능, 재미있는 기능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처음에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근데 이게 그 딱 중간에 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엔트리급 가격에 인터페이스로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너무 과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기능이 없어갖고 재미가 없거나 그럴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방송 기능들을 달아놨고 네. 그래서 시작할 때 되게 좋은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19만 6천원. 네. 딱 엔트리급 방송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름은 US4EB. 네. 이름이 4EB 해가지고 네. 약간 좀 어감은 좀 안 좋습니다만 US4EB 모델입니다. 42B 네, 42B. 네. 지금 뭐 타스캠에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뭐 몇 개 하고 뭐 마이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 항목에 가서 볼게요. 그럼 이 보이시죠? 이 US 뭐 44HR, EEHR 뭐 이런 것들 저희가 했었던 기어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밑으로 보면 다 이거는 스트리밍 전용이라기보다 다 그냥 일반적인 그죠. 작업용, 크리에이터용 저기 인터페이스들인데 여기 보면 딱 얘만 누가 봐도 얘가 방송에 딱 특화된 걸로 보이죠. 4E, 3E 이렇게 네. 두 개가 그래서 이 중에 4E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 마이크를 꼽는 이 단자도 이 멀티 인풋도 이 위쪽으로 빠져 있어요. 네, 인터페이스 위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타스캠의 개인 방송용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미니 스튜디오 시리즈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폰 기능이 있어서 이게 사실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폰 기능을 딱 누르면은 저장된 사운드를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세팅을 프리셋을 저장해갖고 바로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바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 그 다른 유튜브 이제 그 외국 해외 유튜브 이제 리뷰를 저도 잠깐 봤는데 이 소리를 우리 저기 NPC처럼 심어서 여기 1, 2, 3에다가 심어서 누르면은 그 맞아요 나는 바로 나오는 네. 자 오디오 품질은 뭐 고품질 뭐 품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밑에 내려가고 한번 스펙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용상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오디오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적은 수의 컨트롤을 적용해서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지 페이지랑 고급 사용자 엑스퍼트 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건 저희가 일단 컨트롤 패널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루프팩 기능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크리에이터 네. 모드에서는 꺼져 있다. 이 크리에이터 모드가 이제 스트리밍 모드가 아닌 그냥 일반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때 그쵸.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힙한 옷을 입고 있어요. 장난 아니죠? 약간 그 우리 예전에 그 할머니들 버선 무늬 같은 저게 실제로 저기 뭐야 12년도 그리고 2004년도 때 실제 유행했던 패턴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제가 2004년도 때 그 2003년도 4년도 때 무슨 드라마가 유행했었냐면은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그죠, 약간 미사, 그때인데 복고. 그때 보면 이제 나팔 바지 저런 셔츠 많이 꺼놨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저 셔츠를 샀던 기억이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2011-12년도 때 또 저런 셔츠가 유행했었어요. 그때는 왜인가요? 그때는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렇군요. 그냥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셔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이 후로랄 무늬 네. 플로럴 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데려오다가 우리 여기에 여기에 꽂혔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디오 효과음을 이렇게 추가해서 아까 은총 씨가 했던 이제 폰이 이제 이런 기능이죠. 그죠? 이래다가 뭐 심어 놓고 뭐 예스 뭐 이런 거 심어 놓고 누르면은 맞아요. 예스 나오고 그 무한 반복 그거 버튼을 누르면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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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른 효과음들도 심어 놓으실 수 있고요. 남성분 손 혈관이 좋으시네요. 어우야, 핏줄이 장난 아니네요. 그죠? 이제 뭐 네. 이렇게 되면 손이 가... 좀 트셨어요. 이게 로션 좀 바르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자 게스트와 함께하는 방송 이게 이제 1채널 2채널을 한꺼번에 여기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총 씨랑 저처럼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갖고 마이크 두 대 쓰면서 그, 할 때 좋습니다. 이 기계 그 이 인터페이스의 사실 이유 존재 이유겠죠. 이게 이제 계속 합방하는 맞아요. 어떻게 게스트가 보면 있을 때. 뭐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입중계라 그래가지고 그 어떤 경기를 송출은 못하지만 맞아요. 그걸 보면서 서로 털죠. 계속 이야기하면서 설명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요즘 유행하고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TV로 실제 중계 켜놓고 그죠. 음소거 해놓은 다음에 그 입중계 뭐 그죠, 해놓고 그죠. 보면서 이 얘기 네. 들으면은 일반에서보다 더 재밌으니까. 맞아요. 자 인터넷 방송에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는 게스트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스트와 게스트 이걸 나누기 위해서 투 채널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악기와 보컬 동시 녹음이 가능한 것도 역시 투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마이크 두 대 놓고 뭐 보컬에도 놓고 기타에도 놓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집 밖에 이게 약간 와 이 후로랄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아 아우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뭐 이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이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아니, 말해서 솔직히 누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진, 이렇게 하진 않겠죠. 냉정하게 그죠? 미니 스튜디오를 목에 걸고 바깥으로 향하십시오. 아니 하지마 이건 하지 마세요. 벤치에 앉아 컴퓨터를 열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니 갖고 나가는 거 좋아요. 목에 걸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왜 꼭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솔직히 뭐야? 이게 약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마 이 의도가 네. 어떤 인터뷰를 따기 위한 뭔가 아이디어를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결국 컴퓨터랑 이제 라인이 연결이 돼 있다면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 외출용 뭐 그런 레코더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작은 인터페이스도 있고 한 건데 사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우리 뭐 우리 거 2만 원 거 8천 원짜리 목에 걸면 뭐 나가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든 들면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다 괜찮은데 요거는 이건 좀, 사실 이건 좀 그렇다. 현실적으로 불합리적인 어떤 네, 이거 뭐 보면은 우리 모델분 뭐 핏줄도 멋있고 옷도 멋있고 다 좋은데 이건 아니다. 네, 이거는 이건 확실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이 뭘 이거 보고 아까 내가 진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왜냐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리뷰를 이걸 보면서 바깥에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오히려. 누가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보고 행여나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진짜 네. 별로예요. 네. 네 하지 마세요. 핏줄과 셔츠가 멋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품질의 오디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밑에 스펙으로 살펴볼게요. 스펙은 지금 32와 42를 비교 스펙으로 해놨는데 32도 96까지 다 지원이 되네요. 24비트도 지원이 되고 네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공통 스펙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32만 되는 거, 42만 되는 거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USB 버스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버스 파워가 구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때는 뭐 배터리를 반드시 이제 외장으로 달아야지 이제 좀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이제 디멘전과 웨이트 보면은 500g 뭐 걸었을 때 500g 뭐 괜찮은데 하진 마세요. 무게 자체 나쁘지 않아. 500g 걸 수 있지. 아니지만 걸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근데 그것도 목에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 스펙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필요하신 사항들 여기서 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윈도우, 맥, iOS 그리고 한글 매뉴얼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글 매뉴얼 이렇게 저희가 미리 다운을 받아놨는데 이 너무 디지털 풍화 작용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그 스캔을 뜬 다음에도 몇 번을 그냥 이렇게 막 파일 해상도 떨어지게 막 옮기면서 다 열화된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에서 정말 이 장난 아니죠? 이게 진짜 옛날에 이거 학급 신문 뒤에 실린 약간 느낌 학급 신문 아니면은 이거 이거 저기 공감하시면 아젠데 그 예전에는 요즘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컴퓨터 정보 기능 처리사 뭐 자격증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네. 제가 그거 자격증 땄었는데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이 그런 책들 그 계속 복사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되죠.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복사하면 복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큰 이제 역들 주변에 대학가나 이런 데 막 그린 컴퓨터 아트 학원 이런 데서 나. 자, 그러면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사이비 외관입니다. 이 모델명이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42B 그래. 네.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멀티 인풋이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서 이제 레벨 볼 수 있는 시창이 있죠? 네, 시창이 있고 이쪽에 이제 1채널, 2채널의 뭐 팬텀 파워와 일반 마이크, 인스트루먼트, 인풋 종류 설정해 주실 수 있고 여기서 볼륨 바로 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리버브 양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라인 아웃과 폰 레벨 설정이 가능하고 이 사운드 패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사운드를 삽입해서 예스, 노, 막 띠리링 뭐 이런 거 바로 이렇게 주실 수 있고 이펙터를 켜는 순간 우리 그 아까 재밌는 뭐 피메일이라든가 뭐 메일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해서 그렇죠. 쓰실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세부 사항을 설정하실 수 없어서 컨트롤 패널과 반드시 같이 쓰셔야 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무 야호를 심을 거예요. 아, 무 야호. 야호 무 야호 이런 식으로 네. 네. 죄송합니다. 뭐라는 거야? 자. 네. 이건 이제 송출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켜신 다음에 녹음을 하거나 방송 송출을 해야 실제로 오디오가 나간다는 거.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폰 단자, 그리고 헤드셋, TRRS, 뭐 마이크 이런 식으로 아예 단자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옥스인 이 사무직으로 있어서 사무직 지원되는 핸드폰이나 연결하셔서 그쵸. 바로 사운드 송출이 가능합니다. 루프백은 오프 온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크리에이터 모드에서는 실제로 그냥 녹음 전용으로 쓰실 땐 루프백 오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루프백 온을 하시면 바로 이제 송출이 가능한 상태가 네. 됩니다. 자, 옆면 이렇게 생겼고요. 후면부 보시면은 라인 아웃이 이렇게 RCA로 케이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워 온 오프, 그리고 USB 2.0 단자, 그리고 여기가 스탠드얼론으로 사용을 할 때 쓸 수 있는 DC인 5V USB 단자가 있습니다. 아, USB 단자가 아니죠, 이거. 저거 그 전원 단자예요, 전원 단자. 네. 켄싱턴 락 있고 그리고 이 후면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좀 있어서. 네. 네. 자, 그래서 목에 건 거죠. 아, 그래서 목에 걸 수 있어. 아, 네. 그래서. 네. 하지만 걸지 마세요. 네. 자, 외관 보고 왔고요. 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여기 연결을 해 놨는데 지금 이렇게 스테레오랑 모노를 연결을 해 놨는데 지금 보면은 스테레오로 해 놔도 야야야 이렇게 하면 스테레오가 지금 파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굳이 스테레오로 하실 때 이제 양쪽을 나눠가지고 1, 네. 2채널을 이제 분리해갖고 쓰실 게 아니면은 그쵸. 혼자 하실 땐 그냥 모노로 하시면 되고 둘이 같이 해가지고 뭐 이걸 한 트랙에다 받겠다면 스테레오로 받으셔도 되고 그쵸? 아니면 그냥 모노로 해갖고 받아도 되고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말씀하고 있죠. 네.
잘 들어가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여기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서 보면은 인풋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게 잘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48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컨트롤 패널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같지 약간? 네, 약간 이 그 뭔가 되게 2D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네. 드는 문서 같아요, 약간. 네, 문서 같죠, 약간 진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샘플레이트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엑스퍼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오디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잡으실 수가 있다는 점. 근데 보통은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실 테니까 아마도 이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쓰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엑스퍼트 모드에 가면은 우리 버퍼 사이즈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56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는데 약간 뭔가 좀 버거워하는 것 같다. 그럼 512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늘어나게 되지만 그래도 역시나 상당히 준수한 이거 인풋이 중요하니까 인풋 레이턴시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256으로 바꾸면 다시 6단위로 떨어지게 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펙팅이나 이런 것들 해보고 마치 방송을 하는 것처럼 네. 저희가 2부에서 실제 기능들을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